안녕하세요. 7월 휴직 첫 달을 정리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8월의 마지막 달입니다. 거의 한 8년을 9to6 생활을 하다가 생긴 자유시간인데 벌써 익숙해진 것 같은. 쿠팡 구매대행의 8월 최종 판매 건수는 58건입니다. 품목별로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건당 만원 정도 순수익이 남으니까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수익이네요. 제가 부업을 하는 이유는 유튜브에서 많이 보는 것처럼 직장을 때려치고 성공하기 위함이 아니라 만족스러운 지금의 삶을 더 만족스럽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부의 영역에 있게 하기 위해 밸런스를 잡고 있어요. 제 삶의 주는 안정적이고 평온한 삶이라는 기본을 흔들지 않게끔 말이죠. 그래서 그런가 흔히 이제 강의나 이런 곳에서 배우는 것처럼 대량 등록을 하거나 의자 앞에 오래 앉아있는 싸움이 아니라 내가 써보고 좋았던 거 위주로 한두 개씩 집중하고 있습니다. 애매하게 하는 건안 하는 것만 못할 수도 있지만 실패해도 상관없는 거니까 오히려 스트레스를 안 받고 주도적으로 의지가 불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결과 없는 과정은 무의미할 수도 있지만 결과에 집착하는 것보단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느낌에 더 집중할 때 저는 대부분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왔던 것 같습니다. 왜 이거 나오냐? 그런 에이 의미에서 브로 에이 브로 재테크도 성공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수익률과 별개로 미국 주식과 ETF, 채권 같은 공부만 할때 어려워 보였던 것들이 실제로 구매로 이어지니까 나한테 맞는 방식들이 더 보였고 앞으로 가져갈 방식이 어느 정도 세팅이 된것 같습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에서 돈이 나를 위해 일한다는 부분이 제일 감명 깊어서 재테크를 하게 된것 같습니다. 9월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챕터는 제주도입니다. 결과에 집착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성공을 하지 않으려는 건 아니니까 겹겹이 침을 쌓듯이 하고 싶은 걸 하나씩 더해 나갈 생각입니다. 마치 분산 투자를 하듯이 말이죠. 재테크, 구매대행, 유튜브, 그리고 제주살이. 제가 하는 이것들의 특징은 넷 중에 하나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네 개를 한 번에 할수 있다는 겁니다. 7월에서 8월 동안 쌓인 것들을 제주도에서도 지속할 예정입니다. 과연 9월이 지나고는 어떤 게 쌓여 있을지 영상 편집을 하며 저는 9월 1일부터 제주살이를 시작합니다. 게스트하우스 스텝이 원래 계획이었으나 강아지와 서핑 그리고 카페에서 일하는 경험에 매료되어 숙식 자금을 보고 스텝 숙소가 따로 있는 일반 가게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일주일 정도 뒤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나면 제주 라이프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언제나 행복한 한주 되시길 바라고 다음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